자, 여러분 전도를 해 보셨나요? 전도라는 것은 길을 가르쳐 준다 이런 뜻입니다. 전도라는 말이 있고 선교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전도는 가까운 데에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선교는 멀리 가서 전도하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도, 선교 비슷한 의미입니다. 길을 가르쳐 준다. 바로 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또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직접 말하는 것이고 선교는 뭐 출판사라든가 또 찬양이라든가 또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돌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길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소리도 쳤고 또 전도지도 나눠줬고 강제로 교회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또 진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데 정말 믿을만해. 야, 저 집은 예수님 믿는 가정인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요즘에는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닌 사람이 훨씬 많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교회를 다닐 수 없었겠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누군가가 소개를 해야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더라도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뜨거운 지옥 불 속에 있는 부자가 고통 중에 말하죠. 이제 내 형제들, 내 친척들,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제발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가족들은 꼭 예수님 믿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그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있고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족들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야만 합니다. 전도,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르쳐주느냐? 길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길이 있는데 또 하나의 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행복한 길이 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께 엄청 많은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